4월 22일 토요일 가정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여호와께 돌아가자 찬양 나누시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가정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6장 43절에서 45절의 말씀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앞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심에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수가 한 번 이상, 아니 두 번, 세 번 계속 반복된다면 이것은 실수가 아닌 고의적인 죄의 모습이 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꼭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실수한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분명 돌아올 기회를 주시고 그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실수가 계속 주님 앞에 반복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그 고의의 악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불순종한 반역자들의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셨고 그 심판의 모습이 결국 그들에게 교훈의 모습으로 다가오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과 반역이 계속되어서 더 이상 이것은 실수가 아닌 그 악의 근원이 됨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한 사람들을 세워 그 죄악에 있는 사람들을 다시 하나님의 그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깨닫기 원하는 모습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모습이 있습니다. 오늘 모세와 아론의 지도력은 바로 이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잘 비춰줍니다. 그들이 죄악에서 떠나 하나님 앞에 불순종이 아닌 순종의 모습으로 나아가길 계속 지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지도력을 가지고 나아가는 모세와 아론의 모습은 이 지도력 뿐만이 아니라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그 죄악을 멈춰달라고 이 심판을 멈춰달라고 외치는 그 기도자의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재앙이 계속 불순종에 의해서 반복되어 내리지만 대제사장은 속죄사역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였고 백성들에게 충고했습니다. 대제사장 직분에 지속적인 백성들의 도전이 있었고 오히려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 제사장 직분이 더 탄탄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실수 이후에 우리가 성찰을 하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의 백성을 지도하는 지도자의 지도력과 기도 또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스스로의 깨달음의 뉘우침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반역의 도구인 향로가 나옵니다. 이 반역의 도구였던 향로를 만든 판을 제단으로 다시 돌려 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의 죄인임을 인정할 때 나아가는 제단은 용서와 회복의 제단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고라의 죽음을 목도한 백성들이 바로 그러한 향로의 모습을 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라의 죽음에 대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더욱더 불평하는 모습이 계속 이어집니다. 오히려 하나님마저 진노하시는 상황에서 모세와 아론은 즉각 엎드려 하나님의 자비를 다시 구합니다. 원망하지 않고 그들의 하나님 앞에 분별됨을 구별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41절에 보면 이 백성들의 원망이 어디까지 치닫으면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라고 하며 모세와 아론을 심하게 비판하는 것입니다. 광야에 있어서 서로 돕고 살아야 되는 상황에서 백성들이 서로 원망하고 아니 지도자까지도 이렇게 삿대질하는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눈앞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에게도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 모습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책임을 떠안은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은 그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의 무게를 심히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두 사람은 끝까지 온 이스라엘 백성이 재앙이 그치기를 원하며 계속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랑을 그들이 하나님의 받은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 그것을 또 그 죄악을 서로 용서하고 회복시키지도 애쓴 것입니다. 이렇게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먼저 받은 자들로서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느끼지 못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충고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지도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제사장들의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오히려 자기를 치려고 하던 자들을 살리려고 하는 이 조건 없는 사랑의 행보가 이 모세와 아론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알고 죽음의 고통도 아는 이 아론이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준 그 사랑에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다시 하나님께서 보시고 기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약하고 또 악합니다. 타인의 고통은 뒷전이고 무화과 나뭇잎이란 자기 방어하는 일에 최우선을 그들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는 모세와 아론의 이 사랑의 행보는 우리가 깊이 배워야 될 자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을 먼저 알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지도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한다면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나타내야 될 것입니다. 반복적인 실수, 오히려 이것이 죄악되는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먼저 사랑을 또 은혜를 입은 자로서 그들이 이 실수와 죄악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느끼고 다시 하나님의 그 진노를 피해 순종의 자녀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일을 위해서 함께 무릎 꿇고 함께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죄악에 물든 사람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함께 기도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